관중은 아마 사기를 안 보셨어도 언젠가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관포지교, 예, 관포지교 고사가 또 그렇습니다. 맹자, 예, 맹자 같은 책에도 나옵니다. 맹자에게 제자가 묻거든요. 선생님, 관중 같은 사람 될수 있어요? 막 이렇게. 맹자가 짜증을 내죠. 왜냐하면 맹자는 관중을 싫어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금 더 나가면 뭐 삼국지 같은 데도 관중이 사실 언급이 됩니다. 관중은 중국 역사에서 빼어난 재상의 대명사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군주를, 자기 군주를 아주 성공적으로 만들어줬던 신하의 대명사입니다. 어찌됐건 그러다가 제 나라가 어지러워져, 이 사람 때문에, 제양공 때문에. 이웃 나라에 볼모로 가 있던 사람을 다시 귀국시켜서 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두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소백이라고 하는 공자가 하나 있었고요. 공자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중은 공자규편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자소백편에 있었던 사람이 포수갑니다. 공자소백이 제 나라 임금이 되고 그가 제환공입니다. 제환공은 상당히 그 중국 고대사에서 중요한데, 춘추오패라고 해서 춘추시대에 다섯 명의 패자를 꼽습니다. 제환공이 보통 첫 번째 패자로 꼽혀요. 패자는 무슨 뜻이냐면, 나라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한 나라가 힘이 세니까 아 우리 적당히 싸우고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이런 식의 우두머리가 된 나라입니다. 이 제환공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관중이기 때문에 관중이 그토록 유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익숙한 이야기는 관포지교의 고사죠. 관중과 포수가의 사기. 결국에 이 사람이 제환공이 되고, 그래서 관중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포수가가 이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당신이 천하를 도모하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의 결말. 결국에는 포수가의 말처럼 관중이 제환공을 패자로 만들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관포지교를 뭐라고 합니까? 사이좋은 친구 관계, 알아주는 친구. 근데 읽어보시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관중과 포수과의 관계가 일종의 약간 가불관계 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들 정도의 재밌는 게 있죠. 자, 보면 포수과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아요. 동업을 한 거죠. 5대5로 나눠야 되죠. 그러나 관중이 한 7대 정도로 가져간 것 같아요. 근데 포수가는 괜찮았대요. 가난한 것을 어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문에. 알았던 것이다. 무엇을?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노모가 있다는 사실을.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 문장이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원문에 보면,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자야. 생아자,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지만, 지아자,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다. 이게 이제 관포지교의 진면목이죠. 여러분은 포수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관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사람을 잘 보아서 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서 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기회와 혹은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경우. 이런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천은 어떤 걸 바란 것일까요? 어떤 게더 사마천의 방점이 있었을까요? 관중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주 유명하고 많은데, 왜 사마천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달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 글은 조리 있게 쓰여진 글이에요. 문장을 보면 대꾸도 잘 맞고, 그리고 아, 맨 마지막에 도장을 빵 찍죠. 어떤 문장으로?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자야.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건. 아, 그래, 사람이 그럼 두번 살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부모보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할 때가 있어,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이 사마천이 이야기했던 백이열전의 맨 마지막 주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아준다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사실 관중과 안영은 이름과 역할로만 보면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의 이야기인데, 이 편의 전체 주제는 알아줌이라고 할수 있어요. 뒤에도 읽어보면 월섭보와 안영의 이야기도 사실 그 주제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역량, 능력, 가능성을 얼마나 알아주는가. 이 주제는 사마천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인이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삼국지에도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삼고초려죠. 삼고초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삼고, 세 번이나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 유비가 제갈량이라고 하는 저기 한 초야에 살고 있는 한 젊은이를. 왜? 그의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제갈량이 나중에 쓴 명문이 있죠. 출사표라는 명문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고하는 글이에요. 거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선제께서 나를 알아주셔서 이걸 거기 꼭 써요. 사마천이 얼만큼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가. 그리고 후대의 많은 선비들이 정말 얼만큼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가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오늘날도 중요하긴 하지 않나요? 알아주며 목마른 사람들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